지난 5일 홍서구 지식경제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2003년부터 10년 동안 원전 부품 납품업체가 제출한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검증서 60건이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조된 검증서를 통해 원전에 납품된 제품은 237개 품목에 7,682개로 금액은 모두 8억 2천만 원 규모였습니다. 이 중 미검증 부품이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사 56호기와 울진 3호기 등이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미검증 부품 전체를 전면 교체한다고 밝히고 지난 5일부터 전체 부품 교체 완료가 예상되는 올해 말까지 기기들을 가동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수력원자력의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